예배 시간에 사단에 탁 끼어들어서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진 거예요. 내 몫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몫은 은혜예요. 영적인 재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건에 푸는 열쇠, 요거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육신을 통치를 해요. 율법은 육신이 영혼을 통치해요. 갔다 왔으니까 끝나는 거죠. 갔다 오라고 쓰니까 갔다 왔잖아요. 예배를 드렸으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새 사람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치관과 인격, 그걸 말하는 거죠.